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첫 리뷰로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익숙한 캐릭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블랙팬서를 준비해봤습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여태까지 나온 블랙팬서 무비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빌 워 버전이 있고요. 이건 솔로 무비죠. 블랙팬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랙팬서 솔로 무비의 제품입니다. I never freeze. 자, 그렇다면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뜯든지 이건 그렇게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쪽에 테이핑을 제거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찍는 언박싱 블랙팬서 니가 영광이다. 열어보고 있습니다. 마블 레전드의 박스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나중에 요런 재료들은 디오라마 쓸모가 있어요. 자, 언박싱 상태를 보면요, 뒤에 멋진 블랙팬서의 로고가 있습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블랙팬서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블랙팬서는 사실 11호 버전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그냥 봐서는 몰라요. 왜냐면 얘가 까매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블랙팬서 시리즈라는, 이제 저희 시리즈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이게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 이 웨이브들을 모으면은 BAF, Build a Figure가 옥고예, 옆에서 왕을 지키는 친위대의 대장, 멋진 여전사, 아주 간지 폭발이죠. 옥고예 누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특이한 점은 반다이도 3D 프린팅 기술을 지금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데 헤즈브로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실 참 재밌는 게 컬렉터들이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어느 제품으로 나온 거냐면 완구예요. 사실 헤즈브로에서 나오는 마블 레전드는 완구입니다. 완벽한 완구예요. 박스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참 저도 이걸 처음에 모르고 모았다가 기가 막혔는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보이십니까? 에이지 4살 이상부터는 완구입니다. 완벽한 완구. 그런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 빌더 피겨 옥고예 몇 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와 있죠? 그쵸? 박스 안녕. 너 로고도 안녕. 자, 그래서 블랙팬서 주인공 피규어에는 이 옥고예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 도색이랑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빼보도록 할게요. 완구기 때문에 부서질 일은 거의 없어요. 아, 시끄러워. 이 손톱도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죠. 그죠? 제 생각이 아니라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슬림해진 것 같아요. 원래 그 수트가 바뀝니다. 영화를 봐도 수트가 바뀌는데 그 수트가 바뀌는 게 이렇게 크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자, 보시면 네, 이렇게 패널 라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물론 영화를 보면 문양이 새겨져 있고 막 글씨가 새겨져 있고 하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제품 넘버링이 있죠. 요즘에 하도 짭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사실. 그리고 이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우, 너무 잘 보여. 하지만 라이센스는 마블 해즈브로한테 있다. 여기 주먹 쥔 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블랙팬서가 굳이 주먹으로 싸우는 일은 별로 많지가 않죠. 자, 그래서 주먹 놔두고 드디어 르와칸다의 티찰라 헤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블 레전드나 반다이 제품에 커스텀 헤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커스텀 헤드가 필요 없네요.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와, 와, 근데 이 도색이 너무 잘 돼 있어. 은색이. 제가 원래 이 은색 부분을 크롬으로 좀 도색을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 시빌워 버전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와, 얘는 뭐 요 보이세요? 작은 디테일까지도 다 도색이 돼 있어요. 요 손톱도. 이러니 이걸 누가 완구로 봐. 그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또 앵글로 바꿔서 한번 포징도 잡아보고 해볼까요?
네,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포즈인데요. 헤즈브로의 이 마블 레전드 시리즈의 특징은 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구라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완구가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관절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형도 상상을 초월하죠. 요거 제가 나중에 살짝 도색을 좀 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11호 버전의 블랙팬서보다 추가된 게 바로 이 어깨 쪽지라고 하죠. 어깨 쪽지 관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도 굉장히 이런 포징이 자연스러운 사람 체형의 포징이 나옵니다. 사실 요게 뭐 새로운 거는 이제 새로운 관절은 아니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뭐 이런 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파이더맨이 관절이 이 관절을 다 쓰고 있어요. 왜냐면 스파이더맨 포징이 굉장히 그 오버스럽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포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거가 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블 레전드 블랙팬서 솔로 무비의 블랙팬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포징 잘 되고요. 대부분 이제 이중 관절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 관절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요. 사실 이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이 볼록 나와 있는 이 홈과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는 형식인데 생각보다 빡빡해요. 이게 괜찮아요. 뭐 뒤에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또 이 도색 덕분에 이런 게 다 커버가 되죠. 등 근육도 생각보다 괜찮게 조형이 되어 있죠. 이 허리춤에 있는 은색 라인도 보색 미스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네요.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고요. 뭐 이렇게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포징도 가능하겠죠. 별로 안 멋있다. 미안. 이 소리 들리세요? 요거 허리가 뿅 뿅 딱딱 소리가 나죠. 이거 라쳇 관절이라고 합니다. 라쳇 관절,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라 일정한 인터벌로 홈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리게끔, 그래서 고정성이 상당히 좋은. 단 이게 많이 하다 보면요 마찰 때문에 전문용어로 우리 낙지라고 되죠. 낙지 관절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구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살짝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죠.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 완구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상당히 중복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네, 하지만 나중엔 다 또 쓸모가 있고, 사실 이렇게 가지고 노는 용 하나, 보관용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뇌하는 표정,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거. 포징을 뭐 자연스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저쪽만 보여주는데 이쪽 면도 사실 멋있어요. 네, 멋있고. 다른 포즈도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포징도 가능합니다. 포즈를 잡을 때는 사람의 몸과 가장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헤드를 한번 껴볼까요? 헤드를 낄 때는 일단 빼야 되죠, 그죠? 헤드를 뺄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 한쪽으로만 힘을 줘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꼭 기피해야 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돌려서 빼는 거를 좀 피해주세요. 얘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도 힘을 줘도 잘 빠져요. 왜냐면 이게 워낙 이 조인트가 튼튼해가지고. 그런데 뭐 반다이 SHF 피거라던가 뭐 피그마 이런 쪽은 돌려서 했다가는요 그냥 바이바이 합니다. 그냥 관절 그냥 나갑니다. 마블 레전드는 상관없지만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돌려서 빼는 것보다는 조인트 부분을 잡고 통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티찰라 헤드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힘들어. 거의 뭐 이거 커스텀 헤드야. 와, 퀄 좋아.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안 닮았어. 흑인이라 다 비슷하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우보다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끝나네요. 배우가 사실 하관이 더 나와 있어요. 턱이 옆모습은 좀 비슷한 것 같아. 와칸다 포레버 한번 포징을 또 한번 해줘야겠죠. 포징할 때 사실 그 모든 액션 피규어가 다 무조건 다 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와칸다 포레버. 아 이쪽이구나.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와칸다 포레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샥 바뀌면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맨손으로 입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아이고 미안 미안 트젤라. 얘가 손이 사람 손이 아니다 보니까 뭐 걸리다 말아야죠. 자연스럽게 잡혔습니다. 헬멧을 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해스브로에서 또 이게 발매가 되었죠. 1대1로 쓸 수 있게 사람이 쓸 수가, 아이언맨 헬멧도 만들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커요. 그게 아이언맨 그 기어도, 헤드 기어도 너무 크고 얘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쓰는, 진짜 쓰는 것보다는 전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스텔라 괜찮니? 오키도키? 오키도키. 네. 어우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한 티찰라가 되었습니다. 줌 한번 당겨볼까요? 형 얼굴 한번 보여줘봐. 샤. 오 멋있는데 카리스마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블랙팬서를 한번 봤습니다. 완구라서, 하지만 얕볼 수 없는 완구죠. 그래서 지금 티찰라 헤드를 끼고 자기 헬멧을 들고 있는 포즈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처음 리뷰라서 약간 어수선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정리돼서 더 멋진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뉴타입WTV의 뉴타입W였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블랙팬서, 블랙팬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